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오사트라는 섹터인데요. 오사트라는 섹터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반도체 시장 중 외주로 후공정 업체 패키지와 테스트 쪽을 하고 있는 업체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반도체 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 이야기들이 들리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들의 훈풍이 많이 불어왔던 점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마이크론의 주가를 봤을 때도 삼성전자의 감산으로 인해서 주가가 약 8% 정도 오르는 모습을 통해 메모리 감산이 반도체 훈풍을 불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로 이미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사트 쪽은 말씀드렸던 후공정 패키지와 테스트 쪽을 맡는 업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19년도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국내 시장에 봤을 때는 비메모리 쪽 위주로 오사트 시장이 커져왔습니다. 좀 제가 말씀드린 용어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 메모리와 비메모리 나눠져 있습니다. 메모리는 종합반도체라는 회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다 가져가는 구조였고 비메모리 쪽은 팹리스 설계를 하고 파운드리 생산을 한 다음에 후공정 패키지와 테스트를 오사트 쪽에서 나눠가는 구조였는데 이 부분이 19년도부터는 국내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상당히 시장이 본격적으로 외형 확장이 좀 되어갔다는 점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오사트 시장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사트 쪽 이러한 부분들 사실은 반도체 시장이 기존에는 전공정 쪽 저희가 흔히 말하는 10나노, 5나노, 2나노 공정의 선폭이 미세화되는 부분을 통해서 개발이 되어 왔으나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는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수율과 비용 등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공정의 개발로 인한 힘든 부분이 후공정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부분 내재화됐던 부분이 외주화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쪽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메모리 쪽 시장도 내재화에서 외주화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메모리와 메모리를 보게 된다면 오사트 쪽에서는 비메모리 시장의 업황이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 수준을 봤을 때 비메모리 쪽은 원재료를 재고로 가지고 있지만 메모리는 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이제 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재고 수준이 좀 줄어들어야 업황 반등이 있겠지만 이번에 나왔던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으로 인하여 이러한 재고 수준의 감산도 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함께 오사트 섹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같은 시간에서도 사실 오사트 관련주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어제는 두산테스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대리님께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SFA 반도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SFA 반도체는 오사트 업종 중 메모리와 비메모리, 그중에 메모리를 좀 메인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도 메모리가 한 85% 정도, 비메모리가 15% 정도로 메모리를 좀 메인으로 하고 있는 오사트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메모리 중에서도 서버용이 한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매출의 80% 정도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외주 물량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SFA 반도체 주가 움직임과 실적이 움직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장이 5공장이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을 포함해서 5공장이 있고 필리핀에 있는 한 공장은 삼성전자 전용 서버용 공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서버용 매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이 필리핀 공장과 협업을 통해서 SFA 반도체의 숫자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사트 업종 중 이제 메모리 그리고 서버용을 담당을 하고 있고 D램 쪽에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서버용 매출이 D램 내에 5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메모리 내에서 서버용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SFA 반도체의 경우에도 D램 내 모바일향보다 지금 서버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30% 이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모바일을 앞서는 서버용 매출이 잘 자리를 잡았다는 점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재고 수준이 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메모리 감산 그리고 그중에서는 사실 서버용 재고 수준은 다른 곳보다는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DDR5,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지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지연된 채 올해 1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사실 CPU에서 DDR3에서
DDR4로 진행될 때 한 2분기 정도에 15% 매출이 잡혔었는데 1분기에 출시됐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한 3분기 내에 되게 되면 DDR5의 매출이 한 15% 정도를 좀 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해보실 수 있고요. DDR5로 진행된다고 하면 당연히 ASP, 가격 같은 부분이 테스트 부분에서는 테스트 공정 시간과 함께 장기의 대수로 가격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첨단 기술로 올라갈수록 테스트 공정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감안했을 때는 ASP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량적인 부분도 앞으로 이제 DDR5는 서버의 상정이 많이 비중이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ASP와 일부 물량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목표가는 7,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